근데 본인 사주랑 아예 다른 데 쪽으로 하고 있는 걸로 나는 보여서. 뭐 사주에는 뭘로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인 거는 맞아요. 근데 대출 쪽은 사실은 공부랑 관련이 있는 걸로 어르신들은 보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반대쪽으로 된 곳으로 본인이 선택을 해서 엉뚱한 길을 가고 있다고 해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당장 이직을 하는 거는 솔직히 좀 어려워 보여. 지금 일을 그만둔다고 해서 자기한테 맞는, 그러니까 자기가 만족할 만한 그런 곳으로 갈수 있는 곳으로 저는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따님이 내가 볼때 눈이 너무 높아. 기준이 너무 높은 사람이야. 자기만의 기준도 너무 높고, 자기만의 가치관도 굉장히 뚜렷한 사람이기 맞아요. 때문에 그 취업을 할 때도 엄청 따진단 말이에요. 근데 어르신들이 봤을 때는 그거 먼저 내려놓으라고 말씀을 하시네. 이직을 하고 싶으면. 본인 딸은 내가 볼 때는 본인 그 고집을 내려놓지 않으면 이직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 보여요. 그 회사의 조건에 맞춰서 본인이 들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정해놓은 기준에 회사를 끼워 맞춘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러면 절대로 제가 봤을 땐 이직이 힘들어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상황이 이렇게 어디 한 군데를 갈수 있다라고도 또 보여지지가 않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그냥 올해까지는 계속 다니다가 이직을 하고 싶으면 제가 볼 때는 한 내년 말 정도로 보여요. 빠르면 내년 중순, 늦으면 내년 말 정도. 그때 이직을 하는 게 저는 제일 좋아 보이고, 그리고 따님 같은 경우가 그 국사? 사학과? 그런 거 공부를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원래는 선생님도 괜찮아요. 그 사법, 그쪽 있죠. 그걸 잘 가르쳐요. 임용고시 보는 거. 대학교 다니면서도 자기네 본교 가가지고 애들을 가르치고 그랬거든요. 그게 저는 맞다고 보여요. 선생님 아니면 뭐 공무원, 공무원 아니면 뭐 변호사, 약간 이렇게 높은 직급, 높은 위치로 올라갈 수 있는 사주를 타고난 사람인데 본인이 그걸 모르잖아요. 그렇죠. 일반인이다 보니까 엄마도 모르고 딸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볼 때는 원래 하셨던 거를 그냥 이어서 하시는 게더 좋아 보여요. 지금은 아닌 것 같아. 너무 완전히 반대되는 쪽이야. 스트레스 많이 받고, 지금 결혼도 한 상태인데, 아기도 안 가, 못 갖고, 스트레스 너무 받으니까, 건강도 안 좋아지는 것 같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원래 이 친구가 가야 되는 길이 여긴데 본인이 엉뚱한 데 가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본인 사주팔자대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전반적으로 보면은 모든 게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 남편하고의 관계, 그리고 자식 자리. 자식 자리는 앞으로 태어날 아기죠. 그래서 아기, 그리고 부모님 자리, 회사 직장 동료, 대인 관계. 이런 게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어두워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답답한데 주변 사람들도 따님을 보면 좀 이렇게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아 보여. 내가 볼 때는. 근데 그게 약간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는 따님이 잘난 척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그러니까 딸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서로 입장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약간 잘난 척하는 거, 자기가 조금 이렇게 너무 이렇게 잘난 티를 내려고 하는 거. 왜냐면 얘가 학교도 못한 애 나온 게 아니잖아요. 얘도 얘가 또 아는 지식도 엄청 많아서 누가 말을 툭 던지면 그걸 다 받아치더라고. 좀뭐 경제나 뭐 이런 걸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다 받아치고. 따님은 그러니까 그런가. 거기 회사 다니시려면 입 조심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지금은 저는 그렇게 보이진 않는데 한두 달 뒤에 진짜 크게 우사당할 수 있다 그래. 입 조심 안 하면. 정말 뭐 심각하게 뭐 왕따를 당한다든지 아니면 뭐 주변 사람들, 그러니까 직장 동료겠죠? 직장 동료나 아니면 그 직장 상사분들이 따님한테 뭐 폭언을 한다든지 저는 그런 걸로 보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따님한테 좀안 좋은 얘기 할 수도 있잖아요. 조언 아닌 조언, 아니면 뭐 훈계 아닌 훈계 그런 거 했을 때입 다물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나는 제일 좋아 보여. 근데 딸이 그걸 못 참아. 말빨도 세요. 엄청 세요. 자기가 다 이겨먹어야 되는 성격이라서 그래. 근데 여기 회사는 특히 가만히 있는 게 내가 볼땐 제일 좋아요. 그게 딸이 여기서 그나마 버틸 수 있는 방법이야. 건강은 좀 어때요? 건강도 제가 볼땐 별로 안 좋아요. 제가 볼땐첫 번째로 봤을 땐 자궁이 제일 안 좋아 보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약간 기관지. 기관지는 우리 폐잖아요. 그래서 폐질환 이런 것도 있는 걸로 보이고, 이제 엄마가 얘기한 것처럼 스트레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위장장애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조금 이렇게 에너지 넘치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해도 지금은 그런 것도 나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힘들어요. 그냥 별로 뭐 먹지도 않는데 살만 찌고 막 이러니까 갑상선도 안 좋아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몸이 안 좋다 보니까 애도 잘 안 들어서지.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왜 사람이 몸이 건강해야지 그렇죠. 건강한 애기를 낳을 수가 있는데 딸은 제가 볼 땐 전반적으로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는 애기도 조금 건강하지 못한 애기를 낳을 수도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따님은 일단 첫 번째로는 제가 얘기한 것처럼 입조심, 말 조심하는 거. 이게 약간 좀 이렇게 얘기하면 죄송하지만 지팔자 지갑 꼬는 격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딸이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따님한테 꼭 전달을 해줬으면 좋겠고 아직까지는 조금 다니셨으면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준님은 이제 따님분의 남편분이에요. 남편분 같은 경우는 내년에 조금 부부싸움 할 수 있는 일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자식보단 돈 때문에 약간 돈 문제 때문에 둘이 부딪히는 일이 많은 걸로 보여져서 보여져요. 그래서 따님 보고 씀씀이를 조금 줄이라고 하시네. 그죠? 돈을 막 돈 관리를 아예 못하는 건 아닌데 너무 좀 커. 씀씀이가 내가 볼 땐. 근데 돈 관리를 자기도 하고 싶어는 해. 하고 싶어는 하는데 그냥 마음대로 안 돼. 맞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이유가 원래 따님이 돈을 되게 큰 돈을 만지면서 살아야 되는 사주예요. 지금도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니까. 그래서 큰 돈을 자기가 많이 만지면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볼 때 수중에 지금 돈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더 깝깝하고 돈을 막 더 쓰고 싶어해.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는 대주님이랑 싸울 일이 많아요. 근데 이거를 어찌 됐건 조심을 하고 피해가는 게 좋으니까. 그렇죠. 그러려면 돈 씀씀이를 좀 줄이는 거. 저금하는 거. 투자 이런 것도 하지 말고. 주식 투자 이런 것도 제가 볼 때 별로 안 좋아요. 투자하는 게 있대요? 투자하는 거는 먼저 조그맣게 했는데 그게 잘 안 됐나 봐요. 그래서 좀 더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주식 투자 기운이 별로 없어. 따님이. 그래서 차라리 따님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그 주식이나 아니면 코인처럼 뭔가 이렇게 불리려고 하는 그런 거 말고 아직까지는 그냥 적금. 그냥 저금하는 거 있죠. 그런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일하고 건강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내가 보기에는 일보다는 건강을 우선적으로 먼저 챙겨야 될 것 같아. 딸이 몸이 너무 안 좋다고요. 네, 몸이 안 좋아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우울증 기운이 좀 많이 들어오는 걸로 보여요. 아, 우울증이요? 따님이. 근데 그럴 수밖에 없지. 왜냐면 본인이 여기로 가야 되는데 엉뚱한 데로 가고 있다 보니까 잘 안 풀리잖아. 그래서 우울증 기운이 내년에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엄마가 기억을 잘 하셨다가 따님한테 전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선적으로 일을 이직을 할지 안 할지 보다는 건강. 건강. 알겠습니다. 그렇게 챙기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딸이라 그냥 건강하고 뭐하고 지가 저 아 그렇구나. 내년 운세는 내년 가서 봐는 거죠? 아 내년에 따님의 운세가 어떨지? 제가 볼 땐 솔직히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럴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죠? 그리고 딸도 삼재잖아요. 근데 이제 엄마도 알겠지만 올해가 딱 들어오는 삼재고 내년 이제 머물러 있는 삼재잖아요. 근데 왜 사람이 삼재를 보면 전체적인 운이 다 안 좋은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이 사람마다 어느 부분이 안 좋은지가 다 달라요. 그래서 뭐 남자 자리가 안 좋은 사람 있고 삼재일 때 뭐 돈이 안 들어오는 사람 있고 뭐 사고수가 들어오는 사람 있고 그러니까 다 다르거든요. 근데 따님의 사주를 놓고 보면 일단 첫 번째로는 남자 자리. 남자 자리는 남편이잖아요. 내가 아까 그랬잖아. 남편이랑 싸울 것 같다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식. 근데 자식 같은 경우는 일단 자식이 없긴 하지만 자식이 만들어지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 그래.
안 되죠. 예. 제가 볼 땐 내년도 좀 힘들고 내후년은 넘어가야지 조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아. 자식이. 그래서 차라리 어르신들은 아예 삼재 다 나가고 나가고 어차피 지금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가지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따님 같은 경우는 시험관도 좀 생각을 해놔야 될 것 같아. 자연 임신이 굉장히 어려우고요. 그래서 시험관 하시는 것도 이제 한편으로는 좀 대비책으로 마련을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는 이제 돈으로 보여요 저는. 돈이 잘 안 들어. 돈끼리 조금 막히는 걸로 보여요. 그 내가 아까 그래서 돈 때문에 남편이랑 싸울 일이 있을 것 같다. 근데 왜 인간이 어쨌든 최선의 노력을 하면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완충이 되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씀씀이 줄이고 적응하고 조금 운동을 또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운동을 아예 안 해요? 못하죠. 회사 서울인데 회사가 지금 신안리에 살거든요. 아 여기 이천에? 네. 회사 갔다 오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따님은 지금 조금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막 너무 과하게 하는 그런 거 말고 그냥 따님이 느꼈을 때 가벼운 정도의 수준으로 조금 땀날 정도로 운동을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지금처럼 지내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아 보여요. 그리고 따님 같은 경우는 절대로 술, 담배를 하시면 안 돼요. 사실 안 먹어요. 안 먹고 둘 다 안 하세요? 술은 굉장히 잘 먹는데 어느 날부터 술을 안 먹더라고. 웬만하면 안 먹고 그냥 뭐 이제 어쩌다 한 번씩 먹으면 거의 안 먹는 편이에요. 담배는 원래 안 피고. 안 피고. 네. 이게 따님은 술을 먹으면 우울증 기운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술, 담배를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사주라고 말씀을 주시거든요. 네. 근데 다행히 또 담배는 아예 안 피시고 술은 많이 줄이셨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요거는 그냥 꾸준히 좀 이렇게 지키셨으면 하고 요거 말고는 다른 거는 없다고 해요. 내년에 딱 이거 세 가지. 아, 예. 그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